자, 63회 문제입니다. 최대 모멘트, 최대 전단력, 최대 힘, 이런 것들 다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안전한지 아닌지. 자, 먼저 반력입니다. 자, 반력 선정 중에 이 부분에는 이렇게 2000kg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C는 힌지죠. 힌지는 뭐다? 힌 모멘트가 0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 부분만 나누면, 분리하면. 자, 보세요. 이게 반력이 있을 거고요. VP가 있을 거고, 이 부분에 MA가 있을 거고, VA. 그다음에 수평 HA가 있을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먼저 반력. 자, 첫 번째 반력. MC는 0은 마이너스 VB 곱하기 4 플러스 2000 곱하기 2는 0. 따라서 VB는 1000 올라가겠죠. 또 시그마 FX는 0, 오른쪽 방향 플러스죠. 따라서 HA는 0입니다. 시그마, 자, 이거 나누면 됩니다. 시그마 MA는 0이니까 1000이니까 밑에 1000 떨어지겠죠. 반시그마냐 마이너스 MA 플러스 여기가 들어오는 게 얼마? 1000이죠. 똑같이 1000이니까 2000. 2000은 0. 따라서 MA는 2000 반시계 방향. 시그마 FY는 0.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VA 더하기 1000은 2000. 따라서 VA는 1000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먼저 반력을 다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재력 돌아가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선생님이 터득한 거예요. 자, 전단력, 힘 모멘트. 먼저 AC 구간입니다. VX는 VA는 1000. 따라서 X가 0일 때 VA는 1000. X가 2일 때 C는 1000. 자, 그 다음에 거꾸로 BC가 있습니다. BC 구간 일반식 VX는 마이너스 VB 마이너스 WX는 마이너스 1000 플러스 500X. 따라서 X가 0이다. X가 0이면 어디에요? VB죠. 마이너스 1000. X가 2이다. V, X가 2일 때 0. 하나 체크해야죠. 이때 뭐다? 최대 힘 맥스. X가 4이다. V, C는 얼마? 450, 1000. 이 상태에서 갑니다. 힘 모멘트 MX는 마이너스 MA 플러스 VAX는 마이너스 2000 플러스 1000X. 따라서 MA는 0이죠. 마이너스 2000. MKgF. 2는
제로. 그렸죠? BC 구입니다. MX는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VBX 플러스 2분의 WX의 제곱. 1000X 마이너스 250X의 제곱. MB는 0이죠? 0. 자, MX는 이래 넣죠? 1000. MC는 4를 넣었죠? 0. 따라서 이 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첫째 볼게요. 자, 이렇게 식이 있죠? 오, 이렇게 힘이 주어지고 A점, C점, B점. 따라서 그리는 2m, 2m, 2m. S, F, D는 1000, 1000. 쭉 가네요. 이게 얼마? 1000. 그냥 겨우 뺄게요. 1000. 그 다음에 여기가 0, 10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SFOT가 되겠습니다. BMD는 위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밑에가 마이너스 2000, 위가 마이너스니까 2000에서 0까지 직선합니다. 2000 맞죠? 여기서부터 0에서 1000 2차 곡선. 이게 2m 1000. 플러스 이게 2차 곡선 1차 상수면 1차. 그게 없죠? 자, 이제 문제 구했습니다. 최대인 모멘트 나왔죠? 최대 전자는 얼마인지 다 나왔죠? 자, 최대 힘 응력. 따라서 1번 최대인 모멘트 최대인 모멘트 최대 전자력 나왔습니다. 최대 힘 모멘트는 1000. 최대 전단력은 1000. 1번 문제 답변했고요. 두 번째 최대 힘 응력 맥스는 단면 이차 계수 분의 M 맥스. 단면 이차 계수 바로 나오죠? 6분의 얼마? 10 곱하기 20의 제곱. 센티미터니까 바꿔야 됩니다. 2000 10의 제곱은 300kgf cm 제곱. 그리고 최대 전단 응력
x는 1.5 곱하기 a 면적 얼마? 10 곱하기 20. 그 다음에 v max가 얼마? 1000. 는 7.5 자 최대 힘 응력 최대 전자 응력 그 다음에 CB 중에서 생기는 힘 응력도와 전자 응력도 D점에 생기는 거 중앙에 있는 D점 이 D점 힘 응력 3번 D I분의 MD 곱하기 YD는 12분의 B 10 곱하기 H3성 1000 곱하기 이 점이 1000이죠? 1000 곱하기 10의 제곱반 곱하기 5 길이가 5죠? 5는 75 제곱 또 전단율죠 D점에 전해 자 T는 IB VD QD 자 D점에 전단율은 0이잖아 따라서 0이죠 왜? D점의 전단력은 0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안전한가? 자, B, max가 얼마였습니까? 3300이죠. 300kg. 허용은? 90이죠.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거죠. 안전하지 않습니다. 90을 초과했잖아요. 또 맥스는 얼마? 7.5. 하지만 얼마? 7보다 크죠.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걸 해봤습니다. 최대 힘 모멘트, 최대 전단력, 최대 힘 응력, 최대 응력도, 12제곱 b 생각, 힘 응력도, 전단력도, 이분은 안전한가? 이거 시험에 100% 나옵니다. 반력을 구하고요. 부재력도를 구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최대 힘 모멘트, 최대 힘 응력, 최대 전단력,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파이팅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